원장님, 요번에 책 나오신 거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밝은 사람 있어요? 아니, 어제 어제 출시돼가지고, 아. 어제 출시돼가지고. 아니, 뭘 책을 오래 읽어. 그냥 한두 시간이면 읽지 않나, 이거? 깊이 있게 보려고요. 깊이 안 썼어요. 깊이 쓰려면 어려워지잖아. 제가 원장님 책 홍보하려고. 홍보 안 해도 잘 팔리지 않나, 이거? 아니, 왜냐면 옛날 댓글에 난 믿거든, 그 말을. 책만 좀 내라고, 책만 내면 자기가 열 권씩 사겠다고. 막 그런 사람 많았거든. 잘될것 같은데. 근데 내가 냈다는 건 알려야 되겠네. 이제 어떻게 책 내시게 된 거예요? 저쓴 지가 한 7, 8년 된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음 책을 위해서라도 그냥 불완전하더라도 내라. 나중에 한 3일 정도 좀 고쳐가지고 냈습니다. 근데 쓰고 보니까 재밌대,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지 뭐. 그걸 재밌다니까. 뭐 전래동화 같은. 전래동화? 원장님의 구전동화.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는. 책 내용에서 제가 궁금한 점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원장님이 그 투자금 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나오는데 500만 원으로 처음에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 빌라. 나 빌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새. 나도 역시 빌라를 했어, 초반에. 2000년 되기 전에 한 거잖아, 옛날에. 한 건데 빌라를 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비 오는 날에 실수를 하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아유, 술이 더 받잖아. 밤 늦게 먹고, 그냥 늦게 일어났지. 그때부터 잘못된 거지. 막 서류 다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간 거야. 돈은 찾아놓은 거 있어가지고. 두 개가 나왔었거든. 1번, 2번. 물건 번호 이렇게. 근데 난 이거 거꾸로 쓴 거야, 금액을. 집어넣고 딱 나니까, 아, 잘못했구나. 무조건 떨어졌구나, 한 거지. 근데 그날 비가 와, 그때 아침에도 왔거든. 저, 밤부터. 비가 막 오는데, 거기 앉아있는 집행관이 막 얘기를 해줘. 뭐가 틀렸다니까 잘 하라고 주의를 막 주는데, 한 명도 못 들은 거야. 근데 난 이걸 서류 안 갖고 왔잖아. 가서 그 언니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 몇 번인가 봐서 그 경매 서류를 직접 법원 걸로 보고 썼단 말이야. 나는 안 틀렸어, 번호가. 딴 사람들은 막 정보지 보고 썼거든. 대한민국 정보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가이드인가 뭔가 그런 거 있었어. 그거 보고 써서 전부 다 틀릴 거 쓴 거야. 나만 맞아. 금액은 꼴찌였는데 1100만 원을 썼는데 1400만 원 쓴 사람은 떨어지고 내가 붙어져가지고 그래도 재수가 좋았지. 실수한 게 재수가 좋았지. 근데 그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 거야. 밖에서 막 비가 오고. 원장님도 못 들으셨는데 어쨌든 그냥 원장님은 서류를 안 갖고 와서. 안 갖고 와서. 마침 안 갖고 법원 와서. 법원 걸 봐서 제대로 쓴 거야. 그래서 그날 한게 이제 그때 여기 생겼어요. 그 앞에. 대조역인가? 내 대조동에 받았거든. 은평구 대조동. 그 대조역이라는 게 생겼어. 한 50m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운이 또 좋은 거지 거기서. 그래가지고 500만 원 투자했다는 게 뭐냐면 대출 받았잖아. 300만 원짜리니까. 700만 원을 받았나? 대출을? 그 정도 받을 수 있잖아. 취득세 내고 막 그랬잖아. 또 이자 냈잖아. 다 아무도 그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야, 그 돈. 얘 돈은. 그래도 5천만 원에 6천만 원에 팔았나? 6천만 원에 판 것 같아. 6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한 5천만 원 남았어. 이것저것 다 빼도. 그럼에도 사실 지금의 원장님을 있게 했던 거는 토지 투자 같거든요. 나는 은평구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매일 그 빌라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그거야. 토지가 없어. 아예 없어. 1%도 안 나와. 난 토지 가고 싶었어. 그때부터. 그래서 그냥 파주로 이사를 온 거야. 바로. 그걸 접고. 부동산 하는 걸 접고 파주로 이사 와서 난 땅만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빌라로 돈 버셨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돈이 된다는 걸 그때부터 아셨던 건가요? 아니 몰랐어.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했어. 이제 깨끗한 백지가 토지야, 백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거야. 내가 토지를 사면 거기다 내가 뭘 할까를 연구해야 되잖아.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거꾸로 제일 어려운 거지. 뭘 할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추상화야, 이거, 그야말로. 처음 하신 토지는 어떤? 그 망했지, 그건. 망한 거지. 야, 그렇게 어렵더라. 땅을 샀는데, 조합을 샀는데, 한 10몇만 원에 샀어, 평당. 그것도 큰 걸, 2,000평짜리를 샀는데, 도로가 없거든? 나중에 가르치다 보니까 그 옆에 부고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난 그러니까 걸어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길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무식했어, 나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나니까 이게 맹지라는 거야. 이게 왜 맹지냐 했더니 그 나라 땅 국가 부지, 국가 땅 국어라는 거야. 자, 그 당시 들었을 때 난 그러니까 맹지를 산 거야. 지금 어때? 나한테 다 배웠으니까 어때? 국어가 있어. 맹지입니까? 아니잖아. 그 쉬운 걸 몰라갖고 3면을 내가 그 땅을 묵겠다는 거 아니야. 못 팔고. 아무 생각이 안 나, 나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는 엄청난 거야. 살기 싫었어. 내 돈 다 투자한 건데. 그래서 아들 데리고 누가 산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엄청 기분 좋지. 그래서 의정부까지 와서 지금 경매 대망이잖아. 걔 다 가방 빌려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깎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야 태승아 가방 틀어. 나왔지. 그때 산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동네 이장 누나야. 길이 있는 걸 아는 거야 이장은. 나는 이제 오늘 전문가가 그때 그렇게 무식하게 땅 샀다가 3년을 고민하다가 한 2천만 원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겼지. 내가 누구야? 전문가인데. 태양바람이잖아. 그게 진짜 고민 많이 했던 땅 투자였습니다. 딴 업을 찾을 생각 안 하시고 계속 하시게 된 게? 난 좋은 것만 생각해. 고민했던 건 금방 잊어먹고 고민했던 건 금방 잊어먹고 좋았던 생각만 나는 거야.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어. 내가 누군데? 좋은 거 샀지 그럼 막 이러면서. 금방 나를 이렇게 뛰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난 선천적으로 그래. 안 좋은 거 빨리 잊어먹고 좋은 것만.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빌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처음엔 실패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성공이었잖아요. 그게 운이 좀 따랐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렇지. 성공하는 데 있어 운하고 실력하고 뭐 모든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 운이 더 필요하지. 운이 더 중요하고 근데 운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거든 사실은 운은. 운에는 실력이 또 포함되어 있어. 내가 거기 땅을 걸어 들어갔잖아 잘 길이 있어서. 그걸 길로 생각하고 샀지. 근데 내 실력으로 보니까 그게 길이 아닌 거야. 구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길이 될 수 있는 거였잖아. 내가 보기 좋아서 산 건 맞아. 땅이 팽팽하고 좋더라고. 양지 바르고. 그걸 산 거야. 실패할 뻔했는데 실패는 안 했지. 근데 3년 기다리고 2천만 원 나왔으면 실패지 뭐. 원장님 책에서 경매의 기본기를 필, 촉, 깡이라고 하셨는데. 아,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은 깡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깡이 좋지. 왜냐하면 남을 거라고 생각할 때 많이 써, 과감하게. 많이 써. 덜 나오면 되잖아. 근데 욕심은 나면서 조금 쓰면 그 1등 하겠어. 내가 나 가지고 있는 평소에 논리가 그래. 남을 게 확실하면 많이 써라. 주로 많이 쓰잖아. 따블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깡이지. 필과 촉 같은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 경험이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같이 정립이 잘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땅을 100번을 봤는데 100번 본 중에 50개는 팔았는데 그때 느낌들이 나도 모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 있잖아. 이게 하나의 직관력이 생긴다고 봐야지. 통찰력이라 이렇게 생기는 게 이 머리가 좋은 곳에서 한 군데 모아지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받으면 남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경험이 축적된 게 이 머릿속에 한 번에 딱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직관력이고 통찰력이야. 뭐 별거 없어. 그걸 말하기 좋게 뭐 필, 촉, 뭐 깡 그렇게 누가 그런 말 쓰는 거래. 그래서 썼어. 그리고 이제 난 자랑을 잘한다 했잖아.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 했잖아.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해가지고 아 난 뭐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항상 앞서 있어요. 그래서 흥분을 잘해. 흥분을 잘해서 막 많이 써. 아, 쓰고 나서 아, 너무 많이 썼어 이거. 근데 많이 쓴 게 많이 남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야 그게. 성공의 큰 그릇은 아마 마음인 것 같아.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반밖에 없대잖아. 반은 무조건 반대해.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래서 모든 생각은 다 달라.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논리가 강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음이 넓은 게 아니야. 다시 좁은 거야. 논리가 강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넓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좁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좀 넓게 가져야 돼. 넓은 게 첫 번째야.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해. 그다음에 동반성장을 하려고 생각해. 같이 더불어 살라고 해야지. 내 것만 하려고 그러면 절대 성공을 못해. 그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성공의 비결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경매 투자 하다 보면 보증금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책에서 다 발췌한 거예요? 이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는 거야? 아, 어쩐지 내가 많이 들은 얘기들만 질문하니까 책에서 발췌해서 하는 거다 이거지. 근데 얘기가 재밌어요 근데? 재밌으면 잘 팔리겠네. 원장님도 보증금 날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해. 내가 여기다 썼지 쓰기는 날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옆에서. 봤는데 나는 안 그렇죠. 아 내가 태양바람입니다. 근데 그런 태양바람님이 건물도 부서진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치. 한 20몇 년 전에 알긴 알고 있었거든 이론적으로. 근데 집이 좋은데 대화 파파야에는 경양식집 3층짜리인데 너무 떨어져 1억 2천까지 떨어졌나 그랬어.
그럼 무슨 생각에서 그걸 잡았어요? 근데 참 운이 나빴지. 판사가 전화가 온 거야. 우리 나 휴가 갔을 때. 그때 2만 원 삐삐 갖고 댕길 때인데 전화. 알아요 그거? 벽돌. 그거 갖고 댕길 때인데 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이거 포기하라는데요. 무슨 소리야? 뭘 포기해? 난 딴 건 줄 알았어. 그 물건에 대해서 판사 쪽에서 직접 전화가 온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돈 돌려줄 테니까 포기하라고. 판사가 충고를 준 거지. 그걸 난 딴 걸로 알아둘 거야. 아,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벽돌이. 그냥 아, 돈 내세요. 이렇게 뭐 돈을 낸 거야.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그 물건이야. 건물만 받은 거. 판결 쪽에서, 재판부 쪽에서는 그걸 알고 법원계에서 돌려주려고 한 거야. 그렇게 아량을 써 했던 거야, 재판부. 그걸 내버린 거 아니야? 내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 3년 동안 소송을 하는데 다 졌지. 대법원까지. 졌는데 내가 1억 3천 주고 샀거든요. 최저가에서 좀 더 썼기 때문에 1억 3천 주고 샀는데 물을 뿌린대. 집에다가 누가 와서 임차인이 3명 있었어요. 2천만 원씩. 누가 물을 뿌린대. 깜짝 놀라서 왜 그게 뭐냐 했더니 집을 헌대네요. 다 이제 철거하려고 온 거야. 그 물을 뿌리는 거야. 근데 진짜 물을 뿌리는데 이 차가, 땅 차가 그 포크레인이 왔더라고. 맨 꼭대기 지붕을 건드리려고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 불렀어요, 그때. 불러가지고 막 집에 침투시켜갖고, 여기 사람 있다고 헐지 말라고 막. 근데 거기 한 20명 데려 나왔더라고, 그죠. 집단이란 용역. 3명, 4명이 달려붙어갖고, 마대 자루가 1층까지 쫙 내려가 있거든요. 3층에서 딱 집어넣어요, 사람을. 쫙 밑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깡 부린다고 2층에서 뛰어내리는 친구도 있었어. 내가 아는 사람이. 다리 부러졌어. 그래서 집행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 무섭구나 법이라는 게. 임차인 다 나와 있어. 세 명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임차인한테 가서 아니 8천만 원 준대도 싫대. 당신들 그 보증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그럼 저도 나쁜 사람이라니까. 받아갖고 초회를 줄 생각을 안 하고 버틴다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내 편이었는데 갑자기 아 심사장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막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 편이었는데 서울시 그 자리에서 각서 쓰고 8천만 원 받았어. 2천만 원 올려가지고 6천만 원 늘렸어. 2천만 원 더 올려서 나도 장사해야 되니까 8천만 원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2천만 원 주고 지부 교사한테 팔았어. 그런 그 경험이 내가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같은 걸 제일 잘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때 그 실패한 경험이 미래에 나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친구,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한 거지만 25년 전의 과거가 오늘의 현재 미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과거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은 이미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이 말이야. 과거에 발생한 그 사건이 미래를 결정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다. 우린 그걸 모르고 야 옛날에 내가 참 힘들었는데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막연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이미 예측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내가 법정지상권 관련돼서는 뭐 다 풀 수 있어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나는 법정지상권은 나한테 없다 그랬지. 근데 이번에 또 당했어 내가 한번. 아 세상 끝이 없습니다. 공부도 끝이 없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없어야 되는데 어저께 찍은 거 한번 올리셔야 되는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끝나면 올려야 돼. 깨졌잖아. 이번에 땅을 받았는데 깨졌잖아. 건물한테. 야 그런 것도 있더라. 이 책, 이런 이들에게는 이 책 좀 권하고 싶다. 네. 이 책을 보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반은 재밌다고 반은 별로라고 할 거예요. 근데 특히 직장인들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에서도 하나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른 세상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많이 마음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보고 학원으로 오시면 더 좋고. 그 부동산 투자 중에서 경매가 가지는 매력은 뭘까요, 원장님? 경매는 이 바보야. 경매 바보 매매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내가 땅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요 앞으로 저 2차 경부고속도로가 뚫린다, 뭐가 뚫린다를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야, 주인은. 그 땅값이 자기는 천만 원 아니면 죽어도 안 파는 거지. 근데 경매는 감정사가 감정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은 큰 실수가 되니까. 아, 생긴다도 안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럼 제가 책임질 거야? 근데 국가 가는 것도 다 변경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근거로 해서 감정을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땅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 맞다지. 주인은 그걸 짐작해서 파는데 간병사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걸 내가 예측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 다르지. 경매랑 일반 매매랑은 많이 다르지. 그런 거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끝으로 구독자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거를 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쉽고 재밌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과거에 있던 재밌는 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난 설득형으로 쓰진 않았어요. 있는 사실을 놓고 썼지만 이걸 읽으면 좀 설득될 수 있지 않을까. 재밌으니까. 이 편은 좀 더 이제 어렵게 써도 되지 않을까. 내가 쓰고 싶은 말, 못 쓰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좀 많이 섞어서 이 편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색깔 좋지 않아요? 내가 고른 건데. 투자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투자 물건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저께 명도 한 것도 기억에 남고 그런 할아버지 나도 드물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내가 그 공장을 샀잖아. 10억에다가 남을 것 같아, 지 생각에. 그럼 5억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현재. 그런 사람, 사람 문제지. 모든 게 사람 문제. 어떤 사람이 근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고. 또 어떻게 저기 무항리에 있는 땅은 집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집에 할머니를 모셔놓는, 없었던 사람을 모셔놓는 거야. 명도 해보라고. 와, 근데 8순이 넘었는데 쓰림께가 나빠갖고 피수혈하고 그러는 게 뭐지? 그거라는 상태를 노인네에 갖다가 모셔놓은 거야. 우리가 할머니 나가셔야 돼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악질이 있다고 우리한테. 저런 악질들이 있다고. 아픈 할머니를 나가린다. 자기들이 갖다 모셔놓고.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요. 그러면 원장님은 경매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었던 게 있으신가요? 없어. 별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고. 나 그거 묻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리고 그런 거 따지는 게 소용이 없는 거야. 과거에 자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생각하려면 과거에 제일 잘했던 거, 제일 내가 행복했던 거 그것만 생각해야지. 과거는 난 묻는 것도 싫고 난 싫어. 원장님 학원 운영하시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지. 그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도 원장님하고 좀 비슷한가요? 아니, 전혀 달라. 성공하는 방법도 다 달라.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말한 것 같이 좀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날카롭게 보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아주 아름다운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변치 않을 거야.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은 한쪽에 갖고 있어야만 겉으로는 날카롭게 보여도 나중에 나눌 때 보니까 뜻밖의 그런 안 그렇더라. 사람을 볼 때만 날카롭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다 틀리지. 성공의 욕구는 내가 보기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고 봐. 내가 이런 교육을 가끔 시키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게끔 옷을 입어야지 나하고 똑같이 하려는 말은 난 안 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반대로 그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욕심이 많더라고. 아, 욕심이 많어.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를 떠나서 생활이 항상 빡빡하고 말이야. 좀 어렵고 막 그래. 돈들은 갖고 있는 수도 있어. 있는데 생활 자체를 보면 아유 저렇게 왜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단해 보여. 그 다음에 남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은 안 좋아. 입에 오르내리면 좋지 않아. 원장님은 남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나요?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이 정치인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성공해. 책 문구 중에 성공보다 성취라는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 그게 차이는 별로 없는데 성공은 이 일회성자를 쓰잖아. 이렇게 일회성 공과 할 때 공을 쓰잖아. 성공을 해서 뭘 이룬 사람이에요. 즉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그거랑 좀 달라서 성취 이루는 것만 취하는 사람이야. 난 이루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돈이 나온다는 두 번째 생각. 별로 생각을 안 해.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별로 안 해. 그냥 이루는 게 좋아. 땅 하나를 이거 사는 게 좋고 팔면 좋지. 그럼 원장님 돈 욕심이 없으신 건가요? 내가 부자인데 어떻게 그랬어. 돈 욕심이 없다 그러진 않지만 과한 욕심을 바라지 않아. 그 아까는 내가 뭐랬어. 동반 성장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이만큼 벌면 옆에 사람들이 이만큼 벌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톨스토이의 생각이기도 해. 내가 톨스토이를 좋아해서 그 사람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동반 성장을 얘기해. 원장님, 그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올랐다 떨어졌다 요동치는데 이런 환경에서 독보적인 학원으로 또 경매인으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나요? 나는 그렇게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을 넘게 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난 거의 땅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라인에 집 할 때는 집값 막 올라갈 때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려가는 걸 못 봤고, 그다음부터 땅만 했을 때는 지금까지 땅은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신문까지도 뉴스까지 다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파트값 같은 게 그랬지 땅값은 그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근데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그 경제학자들, 땅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프 갖고 와서 맨날 이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산 경험자가 알기로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 구태 얘기하자면 1997년 우리 막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금 팔고 막 그랬었죠. 그때 잠깐 그랬는데 1년밖에 안 갔어요. 딱 1년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적은 그때도 없고요. 안 팔렸을 뿐이에요. 땅값은 안 팔려서 그렇지 떨어지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외길만 걷다 보니까 땅값이 떨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안 합니다. 왜?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난 예측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을 뿐이지. 원장님, 근데 요즘에 워낙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기술도 매번 나오고.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난 더 재밌어요. 앞으로 이제 AI가 아주 고도화 돼가지고 뭐 변호사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판사까지 없어지면 안 되나? 그 사람들은 막 자기 색깔도 있고 막 편견도 있잖아. AI는 편견은 없잖아. 물론 아름답게 감성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은 판결이 더 많잖아. 그럼 차라리 AI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때가 되면 경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를 누가 이걸 찍겠어. AI가 딱 분석해서 얼마 쓰세요 할 거 아니야. 그거 없어져요. 근데 땅만은 오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땅은 복합예술이다 보니까 지가 그걸 상상을 하면서, 상상해야 되거든. 상상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언젠간 그 사람들, 그 AI도 하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땅 하세요. 땅은 AI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